아, 오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아,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아, 배드민턴. 네, 배드민턴. 아, 네. 아, 오정인 씨의 요즘 근황, 배드민턴 전국대 우승이 목표인 분입니다. 예, 예. 아,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아니, 아주 좋아요. 네. 네. 아, D1은 언제 처음 이제 결성하게 된 그러니까 밴드죠? 처음에 이제 2007년도에 2007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편하게 그냥 카피곡 위주로 이제 공연도 하고 하다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고 생기다 보니까 우리 곡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2007년도에 만들었다가 계속적으로 그냥 이제 카피곡 위주로 공연도 하고 했다가 어느 순간 아, 우리 곡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정식 이제 음원 발표된 건 2013년도 2013년. 그때 이제 발표를 했다가 계속적으로 또 했고 또 멤버들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곡 작업은 했었었지만 그래서 좀 한 7년 정도 지나서 2020년도에 EP 앨범 나오게 됐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내년 초 정도나 그때 돼서 또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준비 중 있습니다. 정규 앨범은 지금? 지금 EP랑 싱글 3곡 냈었었는데 정규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과는 좀 세대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정규보다는 그냥 곡을 그냥 1년에 한 곡씩이라도 좀 발표를 하자 그 주의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밴드는 그래도 정규 앨범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지고는 싶은데 현실과 타협을 한 것 같아요. 현실과. 어떤 이유로? 그래서 뭐 곡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적인 것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각자의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절충안을 잡아서 그래도 앨범 활동은 하자 하지만 카피곡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곡 위주로 공연도 하겠지만 정규 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그러면 기타리스트 오종인 씨는 지금 박명규 씨의 생각과 동일하신지 아닌지 한번 개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네. 배드민턴은 그렇게 정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목표로 왜 밴드는 이렇게 전국으로 목표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게요. 좀 게을러가지고. 그래도 네. 특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본인의 진짜 생각. 모르겠어요. 예전에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기타를 좀 많이 안 치는 것 같아요. 좀, 좀 지치셨나요, 혹시? 네, 지쳤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거의 디어 밴드 2주에 한 번 연습한다고 해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아, 딜이 그거였네요? 네, 딜이 그거. 2주에 한 번 네, 합죠? 매주는 힘들다. 아, 2주에 한 번? 네. 근데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잖아요. 네. 뭐 개개인들이 알아서 뭐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고 보면은 2주에 한 번 하면 그래도 뭐 멤버들끼리 마찰은 없겠네요. 네. 마찰은 거의 없다고 봐요. 자주 안 봐야지 안 싸우잖아요. 네. 어, 자주 보면 막 싸우잖아요. 네. 막 진짜 막 저도 나이를 먹어 보니까 자주 안 봐야 인간관계가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동일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드러머 이도현 씨랑 베이스 기타 백동호 씨의 의견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네. 동호 형은 모르겠는데 이제 드러머 이제 도현이 형은 다 같은 생각이에요. 다 같은 생각. 네.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합주를 해야 된다. 합을 맞춰야 된다. 뭐 이렇게 해봤죠. 해봤는데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너무 자주 보면은 많이 무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차라리 합주하고 싶어. 그날 우리 모여서 합주해야지. 그 합주 날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자기 나름대로 곡 준비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2주에 한 번씩 우리 연습을 하자. 그리고 대신에 그 기간 안에는 개인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자 라는 주의예요. 단점은 하나 합이 안 맞는다. 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 좋아. 네. 오정현 씨, 네. 박명규 씨는 합주가 2주에 한 번 하면 기다려진다는데 기다려지십니까? 혹시 진심으로? 네, 조금 네, 기다려집니다. 뭐든지 안 보면 네, 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주 하면
하기 싫고 그런데 아... 네, 가끔씩 하면은 재밌어요. 가끔씩 하면 재밌다. 합이 안 맞지만. 네, 합이 안 맞죠. 아, 또 이런 경우는 또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접하는 네, 거라. 네. 오, 합이 안 맞아도 즐거워야 된다. 네. 나이 먹었으니까. 네. 좀 라이브 할 때 좀 말이 틀리지만. 아, 라이브 할 때. 뭐 라이브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또 네, 네. 가끔 하는 거니까. 가끔 하는 거니까 맨날 하면 좋겠지만 네. 뭐 우리가 뭐 음악만 해서 진짜 밥벌이를 하고 밥 먹고 살고 뭐 다 할 수 있다면 투어를 돌아야죠. 네. 투어를 돌아야 되는데 뭐 그러기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투어를 돌 수 있는 그 환경도 안 되고 네. 뭐 투어를 돈들 뭐 기름값이랑 뭐 밥값만 딱 나와도 상관없는데 그 정도 되는 것도 아니다 네. 보니까 맞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20대 30대도 아닌 지금 뭐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네.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겠네요. 뭐 생각에 다 밴드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지금 이거 처음 접하는 느낌이라 막 상상하고 있어요. 아, 2주에 한번 해야 보고 싶고 그립고 이렇게 합주도 하고 싶고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주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닌가. 아, 그래요? 한 달에 한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네. 오늘 스케줄 잡기가 힘들었군요. 제가 잡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안 잡히더라고요, 지금. 네. 날짜마다 막.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뭐 못 하겠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네. 이번 주에 하자. 네. 이런 맛이 있었구나, D1이. 동호 형도 저 오늘 온다면서 안 오세요? 오늘? 동호 형님이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D1 밴드는 뭐, 현재 뭐 녹음 계획이 있나요? 네. 지금.